방송 1위를 한다면 1위요.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공약을 걸었었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. 1등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못 지킨 프리허그. 프리허그요? 프리허그요? 좀 약한데요? 약해요? 약하죠. 좀 약해요. 프리뽀뽀? 아, 죄송합니다. 프리뽀뽀가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언니들과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유리가 대표로 한대요. 프리뽀뽀요? 프리하게 하세요. 아, 많은 분들 모일 것 같은데요. 우리 금지씨 우리도 그 네. 우리 스텔라 친구들이 1등을 하면은 네. 우리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저희가요? 네. 굳이요? 1등하면 잘 되고 있는 건데 굳이 저희가 또 뭐를 할까요? 그럼요. 김성호씨는 뭐를 하겠습니까? 저는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. 그러면 펑펑으로서 안무를 네 안무도 오빠, 안무에 본인가 1등 하면 오빠들이 펑펑으로서 안무를 댄서로 네. 댄서로 좋습니다. 1등 하면 저희가 여기 두 명을 더 추가하겠습니다. 서태훈씨 김기리씨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뒤에서 백댄서로 춤을 정확하게 이어서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옆에서 저희는 네, 춤을 못 춥니다. 예, 춤을 못 추는데 한번 저희 나름대로 공약입니다. 예, 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프리뽀뽀는 가능한가요? 저희가 그 공약을 상의해서 네. 추후에 이제 네. 공지를 띄우겠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거든요. 그렇죠, 네. 약간 대표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럴 때 내려놓고 좀 얘기를 해야 돼요. 이런 공약 같은 거. 맞아요. 내려놓고 예. 얘기하자면 뭐 제 돈 안 들어가는 돈 쓰는 거죠. 그렇지만 아니면 키스마크를 원하는 곳에다 키스마크를 찍어주시는 거. 오, 괜찮은데요. 형 언니가 제일 상의해줬습니다. 저희랑 상의해보고 네, 상의해보고 우리 공약을 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